안녕하세요. 아네스 다육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이 사랑모, 악모, 사랑목, 이 은행목 그렇게 이름이 불리는 아이인데 요 아이 판매를 한번 했는데 그 판매한 수량이 모두 완판이 됐어요. 그래서 제가 2차로 이렇게 준비를 또 해봤는데 요 아이들 오늘 또 다시 소개를 할 건데 화분에 심어진 이쁜 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제가 이렇게 두 아이를, 이거는 먼저 번에도 요 아이 제가 이렇게 같이 영상으로 사진으로 이렇게 넣어 드려서 보셨죠? 요렇게 생겼습니다. 뿌리 보세요. 뿌리 너무 이쁘죠? 요거는 요 아이 요게 약간 물든 것 같이 이렇게 꽃처럼 보이는 요게 물이 빠지는 건데 제가 남편이 이거 물이 빠진다는 얘기를 뭐하라 하냐고 그랬거든요. 근데 저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물이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? 요렇게 돼요. 요 아이가 그 전에 사랑무 그냥 이렇게 외목대로 밑에 목대도 보여드리면 요렇게 된 거를 이것도 한 2만 5, 6천 원 그 정도에서 3만 원 그 정도 사이에 판매를 했던 아이거든요. 이렇게 물이 다 빠진단 말이죠.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안 드려요.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요게 이제 그 전에 판매하던 그 사랑문인데 위에 이렇게 꽃처럼 이렇게 핑크색이 있던 게 다 빠진 상태입니다. 이게 이것도 물이 이렇게 그렇게 들어있던 거예요. 물이 완전히 빠졌죠. 이렇게 된다는 거 보여드려야죠.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. 요렇게 요 아이가 지금 그렇게 저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완전히 물이 빠지면 완전 초록색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이거는 저거하고 다르게 요 밑에 구근이 이렇게 너무 멋있게 생겼잖아요. 이게 완전 묵은둥이 이렇게 화산석을 넣어서 제가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놨는데 저거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. 굵기부터 보세요. 굵기부터. 굵기가 이렇게 달라요. 느낌 완전히 다르잖아요. 근데 가격이 이게 25,000원이라는 얘기죠. 지금 25,000원 요 아이가. 요 아이가 지금 현재 25,000원 하는 거 밑에 보세요. 여기 위에 요거는 이 물이 빠지면 완전 초록색이 되는 아이고 요 옆에 보시면 요것도 이제 요 위에 핑크로 돼 있는 거는 약물로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나? 아무튼 이 핑크 요것도 물이 다 완전히 빠지는데 이거는 밑에 이파리 자체가 금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. 여기 요거 가지가 부러진 거를 하나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요거 보시면 요 핑크 요 물이 빠지더라도 요 이파리 자체가 금이라는 거예요. 요게 여기 초록색 부분에 요게 이렇게 금이 있어요. 여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제가 오늘 요 설명을 확실하게 해드리려고. 자, 요거 보세요. 요거는 약이 먹지 않은 고 이파리인데 요렇게 색깔이 약간 노란기 하얀기가 이렇게 있는 금이라는 거죠. 이거는 그래서 요 아이는 완전 초록색이 되지만 요거는 이 핑크가 빠져도 금 잎이 있는 아이라는 거예요. 자, 요거를 조금 확대를 해서 더 보여드리면, 자, 요렇게 보이시죠? 밑에 금 있는 거. 그래서 요 아이가 더 인기가 좋더라고요. 이렇게 그늘로 해서 보면 더 잘 보여요. 확실하게 금인 거 아시겠죠? 네, 요렇게 두 가지 제가 지금 판매를 하는 건데 요쪽 거는 요거에 비해서 요거는 요 밑에 이게 이 뿌리 이런 게 훨씬 더 굵고 더 멋있긴 해요. 근데 요거보다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요 아이들을 오늘 또 판매를 해볼 건데, 자, 여기 얘네들 지금 여기 트레이에 이렇게 있어야 이렇게 서 있어요. 얘네들이 조금 수영이 약간 옆으로 눕고 막 그래서, 자, 여기 보시면 뿌리가 이렇게 생겼는데 저 뒤에 거는 제가 이렇게 요거는 보시면은 잔뿌리들 이렇게 잔뿌리도 이렇게 있잖아요. 이런 거 이런 거를 완전히 정리를 해서 심었기 때문에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. 요것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요 잘 자란 요 뿌리들을 다 다듬어서 저는 요것도 없애버릴 것 같아요. 여기 요 뿌리도 요것도 없애고 요 밑에서 이렇게 나오는 요런 순도 다 잘라버리고 요런데 잔뿌리 제가 그전에 댄섬 판매할 때
뿌리하고 위에 이파리도 엄청 다듬는다고 했잖아요. 이런 거를 다 다듬어서 이렇게 분재처럼 이렇게 심는 거예요. 요것도 보세요. 뿌리가 너무 이쁘게 생겼죠? 요거를 요렇게 해서 화산석을 옆에다 또 이렇게 꽂아도 되고, 이거는 뭐 어떤 걸 해도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 다 뿌리가 좋은데 어떤 걸 해도 만족하실 거예요. 댄섬 분재를 이렇게 좋아하셨던 분들 같으면 이거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. 이 가격 너무 좋잖아요. 요 뒤에 또 제 눈에 딱 들어온 아이가 있는데 요것도 뿌리 보세요. 뿌리가 요렇게 생겼습니다. 여기서 잔뿌리들을 정리를 하면 얼마나 멋있을까요? 아이고, 이 카메라를 고정을 해놓고 이거를 찍으면 제가 양손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하면 좋은데 카메라를 손에 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. 너무 이쁘죠? 뿌리, 위에 머리 너무 이쁘죠? 너무 빽빽하고. 그리고 요거를 또 키우실 때 이게 키우다 보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자라나잖아요. 식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길이가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이 있으면 요 애들을 또 이렇게 커팅을 해주는 거예요. 커팅을 해주면서 키우면 또 다부지게 그렇게 키울 수가 있는 거죠. 이렇게 오늘 이거 제가 가격 말씀드렸나요? 가격은 25,000원씩. 제가 또 이거 가지고 올 수 있을지 또 모르겠어요. 그 저희 가지고 오는 농장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. 그분도 이제 수입을 해서 가지고 오시는 분인데 그렇게 많지. 이 아이도 뿌리가 너무 멋있죠. 요런 거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요렇게 오늘 사랑무, 앙무, 은행목, 사랑목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요 아이들 오늘 소개해 봤습니다. 요 아이들 가격은요, 25,000원. 하나 더 볼까요? 이것도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. 분재분해. 이게 약간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옆에 이거는 지지대를 꽂아 놓은 거고 요거 빼고 이쪽에다가 이쪽 오른쪽에다가 화산석 덩어리 이렇게 멋있게 생긴 거 하나 딱 걸쳐 놓고 심으면 진짜 멋있을 것 같습니다. 요 아이들 이렇게 소개해 봤습니다. 오늘 사랑무, 앙무, 은행목 요 아이들 25,000원짜리 소개해 봤습니다. 많이 많이 주문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네스 다육이었습니다.